안녕하세요. 저는 기획과 전문 강의하고 있는 갖춘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마다 멘토링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 성함은 신사람이라고 하네요.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국정 4년제 홍도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이제 어디서 4학년 보는 이제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공과라고 하셨나요? 홍도공학과. 네. 그렇구나. 4학년이라고 하셨고,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셨을까요? 아, 예, 제가 이제 대학원 생각해서 학부형 좀 했었는데, 작년 여름 방학 때 그거를 죄송한데, 조금 안 들려가지고, 한번 다시, 마이크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가까이에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훨씬 잘 들려요. 그리고, 아, 네, 아까 제가 잘못 알겠습니다. 들어서 그런데, 2021년도 여름부터 학부연구생을 시작하시고, 이게 대학원을 하셨기 때문에 했다고 하셨나요? 네, 아, 맞습니다. 대학원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생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과 함께 이제 같은 어떤 시스템 분야 연구실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관측 시스템.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제가 대학원 들어가기 위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잘안 돼가지고, 교수님과 좀 핏이 좀잘안 맞아가지고, 이번 겨울, 그러니까 2022년 2월자, 오늘로 해서 이제 짐 싸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짐 싸고 나오면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방학 동안 이제, 공부 제거하면서 지냈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될지 계속 이제 여쭤보다가, 학부 연구생을 다른 연구실 가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4학년 때는 공부를 해서 학점을 높여가지고 그냥 대학원 입시를 준비를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잘 잡혀있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좀 연락적인 좀 고민이 돼서 좀 연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자기 경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감사합니다. 좀더 고민을 같이 해봐야겠지만, 일단 앞으로의 진로는 대학원인 건 확실한가요? 아, 네. 제가 분야도 이제, 분야 때문에 원래 저의 그 지도 교수님하고 조금 이제 좀 약간 이제 좀잘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다가, 시스템을 이제 배우게 되었었는데, 컴퓨터 새로 분야에서 뭘 할지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저도 이제 시스템 연구실에서 배웠던 분야가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한번 깊게 공부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테스팅 쪽, 소프트웨어 테스팅 쪽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재미가 없었어가지고, 이제 시스템 분야 쪽으로 이제 좀 제가 진로를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쪽 연구실을 두드리게 된다면 그쪽 연구실을 두드리게 된 건데, 4학년 때는 제가 진짜 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좀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과에 또 비슷한 주제로 연구를 하시는, 저희 학교에 비슷한 주제로 연구를 하시는 연구실에, 학부 연구생을 뽑는지 두드려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 공부하면서 그냥 학점을 관리하고 영어성적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학원을 희망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미리 이걸 안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연구실에 들어가는 거를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스펙 관리다 아니면 뭔가 자격증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 연구생을 뭐 6개월을 했다고 해서 얻은 6개월 동안의 어떤 경력을 인정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스스로 그냥 돈도 안 받고 뭐 거의 뭐 논문도 나오면 좋겠지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지도도 많이 필요하고 연구도 되게 어렵고 운도 많이 좀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를 다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대학원을 간다라고 하면 학부연구생은 그래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격증처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본질적으로 내가 연구를 많이 경험해 본다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연구 경험을 쌓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연구실에 가는 게 낫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만약에 연구실을 그 학부 연구실을 다른 데로 안 가게 됐을 때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 분명히 대학원을 진학하실 때 2021년부터 22년 여름까지 그러니까 2월까지 즉 내가 3학년 2학기 때쯤에 어떤 연구실에서 어떤 교수님 밑에서 연구생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를 언급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분명히 뭐 네. 레주메나 CV에도 쓰실 거고요. 근데 네. 이게 뭐 결과가 없다 뭐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됐을 때는 교수님들이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뭐 거기서 무엇을 했냐. 근데 이렇게 했는데 뭐 왜 뭐 어떤 뭐 결과물이 없냐 이런 것도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구구절절히 또 막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 뭐 리서치 핏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되게 부차적인 거고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처음 경험해봤던 학부 연구생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경험한 걸로 이렇게 하고 아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그냥 아, 연구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면서 동시에 이 교수님과의 리서치 핏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깨닫게 됐다.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만 딱 하고 이제 4학년이 되셨으니까 다른 곳에서 리서치 핏이 맞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하고 계신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본질적으로 자기의 연구 경험을 쌓는 게 어쨌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좀 되는 부분이다 라는 느낌이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대학생 때 해야 되는 뭐 학점 관리라든가 영어 공부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대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다 중요하겠죠. 근데 대학원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대학원을 이제 진학하려는 상황에서 연구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대학원이 석박사 중에 석사예요? 아니면 박사까지예요? 저는 석사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석사까지 하고 취업을 나가는 게 저는 일단 크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 박사까지 할 제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어서요. 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게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사실 컴공과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상황이면 사실 대학원을 한다라는 게 좀 바보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컴공과는 특히 그 워낙 페이가 세가지고 바로 학부만 졸업해도 뭐 유수 뭐 실리콘 저는 이제 버클리에 있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회사에 들어가면은 거의 연봉 뭐 1.5억 정도로 시작하니까 사실 굳이 대학원을 갈 필요가 없죠. 근데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냐면은 더 좋은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대학원을 끌고 가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연구다운 연구 아니면 반복적인 업무를 벗어나서 내가 뭔가 창의적으로 프로페셔널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연구 경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석사까지 필요하다. 어쨌든 석사까지를 해서 취업을 할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고민하셔야겠네요. 어느 학교를 갈지. 안 그래도 컴공과는 그 대학원 커트라인도 되게 높을 텐데 요즘 시기적으로.
뭐 자대로 가실 건 아닌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생각하신 네. 레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콩국과 랭킹은 잘 모르지만 뭐 똑같겠죠? SPK도 똑같겠죠? 아니면 뭐 연대, 고대 뭐 이렇게 가겠죠? 어쨌든 그런 곳으로 석사를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 생각엔. 그냥 네. 자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냥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비록 석사지만 그래도 뭐 SPK 아니면 뭐 등의 뭐 탑스쿨 뭐 국내 그리고 해외는 아니죠? 네, 해외는 아닙니다. 국내 좋은 대학원에서 만약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자기 SOP와 연구 관련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요즘같이 그 되게 그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국내 대학원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대외 활동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연구 경험 또는 논문 하나 있으면 그게 그냥 끝장나는 건데 아니면 학회에서 발표를 했다든가 레포트 하나 썼다든가 특히 컴북 같은 경우는 저널보다는 컨퍼런스에 제출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컨퍼런스에 제출하는 그런 어떤 연구 경력 혹은 연구 경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연구실을 하는 거는 좋겠죠. 물론 필수는 아닙니다. 뭐 사람들마다 학부 연구생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도 대학원 가기 전에 학부 연구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먼저 시작해서 미리 경험을 해보면은 그만큼 유리한 측면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뭐 여행을 갈까요? 뭐 학부 인턴을 할까요? 뭐 이런 거였으면 저는 여행을 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학부 연구생 vs 학점 관리 혹은 영어 공부 뭐 이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제 생각엔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학점 관리랑 영어 공부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부 연구생을 한다고 해서 학점 관리랑 영어 공부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거는 좀 변명이고. 근데 만약에 아까 다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학부 연구생과 뭐 여행 뭐 이러면은 저는 학부 연구생보다는 여행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아니면은 뭐 교환학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면은 좀 무조건 학부 연구생보다는 이게 낫다. 왜냐면 이미 학부 연구생을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여행이랑 교환학생 이런 것들은 학부 시절 때 물론 바쁘시겠지만 지금 아니면 또 더 쉽게 할 수 없는 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더 좀 나아 보인다. 아니면은 또 이런 것들도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어요. 학부 연구생 뭐 versus 뭐 인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회사 이런 거면 좀 고민이 많이 될 수 있겠죠. 전 이런 거면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회라는 게 학부 연구생보다는 회사 인턴에서 좀 더 많이 타이트하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월급도 받고 경력도 인정되고 근데 내가 정말 연구의 뜻이 있다. 그러면 회사 인턴보다는 당연히 학부 연구생이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되겠지만 이거 외적으로는 저는 요걸 질문하시면은 당연히 학부 연구생을 그 자기 대학에 아까 그 비슷한 연구하시는 분 있죠? 그 무슨 밑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연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제가 학년이 4학년이다 보니까, 네. 그, 자대에 이제, 그, 이제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해요. 이제 그분한테 컨택을 하면,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자대에 석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기도 해가지고. 아니, 그건 괜찮아요. 네. 좀 걱정이 되네요. 아, 아니, 괜찮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계시긴 하는데 관심은 있는데 이제 자대 입학, 석사 입학을 강요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강요한다, 이거를 갖고 그 교수님이 뭐 나쁘다, 좋다를 얘기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의 연구실 룰은 교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왈가왈부할 건 전혀 없습니다. 교수님의 그냥 교수님의 그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있죠. 만약에 이제 학부 연구생을 컨택을 했어요. 근데 컨택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 우리 연구실에서 석사를 그러니까 학부 연구생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석사 입학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네.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은 거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교수님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학교의 그 연구실로 안 갈 거면서 본인은 갈 생각도 없으면서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나중에 그냥 뒤통수를 치겠다 이런 느낌은 사실 학기가 좁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별로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교수님, 아, 정말 감사, 이렇게 일단 뭐 답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해도 더 좋게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어느 학교인지는 뭐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더 좋은 학교에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교수님 제가 석사에 관심도 있고 교수님 연구 분야도 너무 비슷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쪽에서 정말 연구 경험을 쌓고 싶은 게 사실이라 컨택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학부 생활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환경에서 더 뛰어난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에 자대 석사 입학보다는 다른 타대의 석사 입학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연구 분야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데 저한테 혹시 학부 연구 생활을 하면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좀 주실 수 있으실까라고 한번 더 부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아마 안 되면 안 돼, 뭐 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럼 그러면 그때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진짜 자대 석사를 할 마음이 없는데 학부 인턴을 하겠다라는 마음에 거기를 들어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님이 이런 식의 방침을 세우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거는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땐 워낙 요즘 대학원 들어오는 그 대학원생 수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학생들 자대에서 충원하면 또 좋고 교수님들도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대생들을 선호하는 거는 당연한 마음이겠죠. 근데 그거를 뭐 학생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고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이 그런 방침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신뢰를 조금 갖추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는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렇게 한 번 더 부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사 입학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그 학교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다른 학교에 컨택을 할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가서 인턴 하는 것을 컨택을 해볼 것 같습니다. 뭐 흔하진 않지만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다른 어떤 사립대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고려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성균관대라든가 뭐 그런 학교도 연락해서 꼭 그 학교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부 인턴 정도는 외부생을 받아주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컨택을 해가지고 저는 학부 연구생 경우는 무조건 싸울 것 같아요. 질문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또 다른 건 없으세요? 아 질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한 건 없으세요? 아 네, 없습니다. 그래요. 뭐 그 저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 컴공과라고 하셨는데. 그 아는 분이 이제 교수님 그 채팅방을 한번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이제 같은 공대방 이제 여기 오게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공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대학원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셨군요. 기계과가 아니라. 네. 그래서 컴공과이신 분도 있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해서 와가지고 이제 얘기 들어보고 이제 아 이렇게 멘토링하는 분이도 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질문도 남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잘하셨고요. 그 제 생각에는 이 대학원이라고 하는 커리어가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어렵고 멘탈도 많이 좀 필요하고. 여러모로 좀 힘듭니다. 이 대학원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걸 선택하는데도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운도 중요하고, 사실 뭐 흔하지 않지만, 그리고 잘 표면에 나타나진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자퇴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요. 중간에 그만두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 뭐 박사로 들어갔다가 석사로 나오는 케이스도 많고, 그만큼 대학원이라고 하는 이 커리어가 쉬운 커리어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쉬운 것도 아니고요. 어찌됐든 대학원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의미는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본인이
그래도 공대생으로서 조금 더 자기의 지식을 활용해서 좀 더 주체적으로 엔지니어다운 삶을 좀 살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학부를 나왔을 때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반복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어떤 그냥 주어진 시스템에서 잘 그냥 그 시스템이 굴러가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일로만 우리가 활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학부를 졸업하게 되면은. 근데 어쨌든 본인은 그런 조금 성취욕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무조건 나는 취업을 하겠다, 석사까지 하겠다, 아니면 뭐 국내에서만 대학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가능성을 너무 옥죄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할라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왜 미국은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보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런, 그러니까 유튜브 보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박사 하시는 분들, 뭐 저같이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찾아보면 많거든요. 좀 허접해 보이는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걸 좀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박사까지 했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대학원을 들어갔지? 왜 이 사람은 이런 커리어를 밟았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면서 자기와 좀 이렇게 비추어 보세요. 그러면은 보다 더 자기의 포텐셜을 넓게 또 크게 가져도 괜찮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가능성을 좁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찾아오시고요. 또 오늘 멘토링 한 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